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. 자, 감성 코퍼레이션 매수 가격이 지금 4,200원이고 비중이 10%거든요. 4,200원의 10% 비중이면 아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주가가 좀 최근에 좀 튀어 올랐었는데 그때 매수를 하시고 아마 오늘 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제 자사주 매각 소식이 한번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가 아마 4월 정도 이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줬는데 제가 이제 실적 체크를 좀 잠깐 해볼게요. 실적은 크게 뭐 문제는 없었네요. 그죠? 실적이 큰 문제는 없었고 만만하게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데 거래대금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고 근데 문제점은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. 매수했던 시기가 이 4,500원에 좀 가까운 시기잖아요. 과거에도 보면은 2023년도에 이제 최고점을 찍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. 이 자리 때에서 주가는 결국 밀렸거든요. 지금도 올라왔을 때가 바로 이 자리예요. 이 자리에서 지금 밀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감성 코퍼레이션은 여기서 이제 그 밀리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다시 반등 주면 저는 그때 4,500원 위쪽으로 반등 줬을 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아직까지 흐름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팔 필요는 없습니다. 완만한 흐름이지만 여기서 3,500원까지 떨어지기보다는 아마 그 위에서 저점 잡고 올라오면 4,500원에서 그냥 빠져나오세요.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은 반등 시 4,500원 회복되면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